고맙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 멋있어요. 어, 잠깐만. 예? 아, 저는 돈 받으러 안 다닙니다. 주고 싶으시면 나오세요.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계십니까? 아, 갈게, 갈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기야, 그거 왜 갖고 있어요? 닮았어요. 네? 누룽지? 여기 누룽지 갖다 드리세요, 누룽지. 아까 제가 정말 아름다운 부모님의 교육을 예, 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정말 딱 한 번만 더 갔다 옵니다. 아 우리 청년방에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건배요? 건배는 좀 더 받아요. 비율이 예예 예. 건배는 좀 더 받습니다. 예? 아, 몇 개라기 그냥 마음으로 주세요. 마음으로 받고 보니까 주고 샀잖아요. 아 이거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 한 곡 들으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는데 이걸 사모님이 하시면 저는 박사를 합니다. 네, 박수 치시다. 아, 우리 사장님께서 건배를 한 곡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한 곡 올려드리고 갈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뭐 깽가리 좀 주세요. 그리고 네. 건배가 보면은 뭐 디스크로 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뭐 디스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시발도 안 보이네. 자 그러면은 건배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니마,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섬마을 선생님, 이런 명곡을 시켜주신, 이건 뭡니까? 신청곡이요. 그래서 우리 내마음님께서는 좀 삶을 정말 훌륭하게 사시네요. 예, 철학입니다. 제 철학. 돈은 쓰는 만큼 번다. 1,000원짜리 쓰는데 찔찔매는 사람은 인생이 1,000원짜리밖에 안 된다. 큰 돈을 쓰는 사람은 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배불러서 들어온다.
우리가 그 학도장에서도 보면은 싸잖아요. 싸갖고 그 애배 갖고 들어오잖아. 우리 인생살이 꼬라지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예예예. 제가 진짜 미쳤어. 저걸 봐야 되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사모님. 엘레강사시고 뷰티풀하시고. 예. 신정호 징기스칸. 예, 안에서 이거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지금 세 곡하고 징기스칸하고 제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 재공연, 진짜 이 공연 한 매칭 각설이 불효자는 봅니다. 사실은 이 공연, 이 작품 가지고 제가 거의 30년을 먹고 살았어요. 30년을 먹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봐도 봐도 지겹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새록새록 하시다고. 자, 오늘 그 공연까지 올려드리고, 자,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조금은 입맛에 안는 노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주세요. 끝납니다. 나의 마음 가지 마오.
때는요 우리 부부 생활에도 꼭 D자를 붙였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하고 사셨죠? 그쵸? 서방님 꼭 D자를 붙. 근데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도 여기 오신 분들은 상대방을 부를 적에 꼭 끝에다가 님자를 붙이세요. 이 님자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고 존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려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데 싸움이 납니까? 싸움 안 납니다. 혹시 다투더라도 아주 고급스럽게 다투어요. 고급스럽게 욕을 해도 야 씨발 님이요?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다투어요. 근데 이 님자가요 님자가 처음에는 님자가 이렇게 됐는데 한 10년 살다 보면 님자가 좀 길어져 님 이렇게 되다가 한 20년 살면 거기에 님자가 뭐가 또 하나 붙어 님이 님이 그래서 이제 30년 되면 님이 씨발 평생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님이 씨발 평생 왼수에는 인생의 자고로 희로 애락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별이 없어요. 앞에서는 님이 씨발 님이 씨발 다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님이 씨발 평생 왼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진프로님께서 인사드릴게요.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진프로님 늘 같은 곳에서 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부산 가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프로님께서 또 아마 이 뭐죠? 이 신청곡을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좀 알려주시고. 자, 두 번째 준비된 게 뭐가 있죠? 예? 큐. 이렇게도 야, 이거 할 때는 음악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사 나올 때 올리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 쇼가 그렇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다시 해봐.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 차라리 당신하고 지랄이나 말 것을. 추억의 노래입니다. 사랑 말은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 보기엔 되게 허술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네. 자, 다음 곡 뭐죠? 섬마을 선생님. 섬마을 선생님. 요거 디스크로 혹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디스크로 전화를 좀 해봐요. 사실은 제가 이 각설이 생활을 한 지가 내 머리만 거의 한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장구를 어디까지 못 배웠어요. 진짜로 못 배웠습니다. 근데 예예 그거 하는 게 떨어지는 당신하고 예 근데 여기 와서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서 장구를 한번 처음부터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많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노래를 하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전달이 잘 되고 이렇게 쳐다보면 객석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안 해봤어? 아니 뭔 동네가 시발 이게 정이 안 가냐? 이럴 때 엔딩을 짱 주느라 말려서 이렇게 짱 나오게? 아, 진짜. 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공연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생 자체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획 갖고 나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어쩌게 어쩌다가 어머니 아버님이 그죠? 막걸리 드시든 뭐 맥주를 드시든 예? 이렇게 해갖고 하다가 짝짓기가 잘 돼갖고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아니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어? 광대처럼 외줄타기를 하면서 아슬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이 공연도 똑같아요. 예행 연습이 없어. 그냥 올라오고 올라와서 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가수분들보다 연극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 바로 이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자, 그러면은 떠날 수 없는 거지 우리 올려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청곡을 옛날에 유튜브가 발달된 이제 전까지는 신청곡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산에서 저기 서울에서 멀리 이렇게 못 오시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고 사랑 보내주셔서 이렇게 좀, 뭐, 좀 올려드립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좀 발을 빨리 내라. 약속했던 한매친 각설이 공연 올려드리기 전에 신청곡을 저기 식당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자 두 곡만 더 합니다. 거기 보면 너라는 노래 있어요. 원곡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곡 끝나고 바로 징기스칸으로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두 곡 올려드리고 약속했던 그 공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이게 뭐니까는 네, 다음에는 좀 예. 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자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즐기는 겁니다. 이상한 꽃이면 그 속에
지금 이 시기에요.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나타나고 징기스칸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소중한 시간을 비워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선구자는 아닐 것이고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징기스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징기스칸은 바로 이곳의 주인공이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고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즐겨봅시다. 징기스칸 하늘의 별처럼 고통과 사랑인데 징기스칸 징기스칸 내 자랑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 술이랑 여러분들요, 정말 술주는 한 잔씩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상대 거래처가 없으신 분들은 술을 안 드시면은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간은 술도 좀 드시고 좀 헤맬레 해야지 누가 건드리지, 건드려. 맞아, 안 맞아? 그럼요. 네, 우리 저 사장님이 굉장히 저 아주 준전하신 분인데, 네, 술을 드시니까 아주 성격이 잘 나시고, 네, 저 시골 짠돌이가 돈도 많이 쓰네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밤 되시길.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올려드릴 이 공연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모 사후회라고 했습니다. 부모 사후회라고 했어요.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 많이 하시라, 그런 메시지에 정말 아름다운 공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왕 사시는 거 건강하게 더욱더 며느리 그년보다 오래 사시라는 만수무강을 빌어드리는 저의 한매춘 가수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 공연입니다. 지금부터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귀한 발걸음, 지금 머물러 계시는 이 발걸음, 정말 제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 공연하면서 장사꾼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한 번도 팔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진영 풍바가 이 물건을 파는 거 보니까는
내일은 오늘과 같은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시간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끊김이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 아쉬움을 남긴 그 공연을 내일 꼭 올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이 귀한 걸음 이렇게 머물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요.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